이 영상은 대형미디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파트 시작! 난 유패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엑스트라팩 2017년! 아까부터 보이고 있었죠? 2017년 이 파트 영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박스 영상 이 파트로 최대한 안 찍으려 했었습니다만 이게 세 박스만 뜯으려니까 확실히 양이 좀 많더군요. 전에 찍었던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박스 안에 내용물을 좀 제대로 익히고 왔어요. 물론 뒤에 좀 봐야 합니다. 이게 스파이럴 더더브의 헬릭스였나? 예, 이거 같은 이제 TCG샵 가격으로 2만원이나 하고 있는 아주 이제 대단한 이제 가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이제 요번에 뽑으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고, 안 뽑았다 했었더라도 생각보다 제가 지금 이득 본 게 좀 많아요. 뭐냐면 일단은 마서물, 그리고 토네이도 드래곤. 그 외에 이제 스파이럴 카드 중에서 이제 그 효과 몬스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나와줘가지고 생각보다 이득을 본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스파이럴 링크 몬스터 넣으면 정말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올 리가 없겠죠 제가. 좀 슬프지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팩이 안 나오냐. 좋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아까 뜯은 카드들은 옆에다 좀 치운 상태이고요.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습, 그 다음에 드론, 드래그스터, 헬하운드, 요마, 아짜, 글레이오스, 어머, 그 다음에 라스트 리조트,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소닉 마이스터, 바레스 애쉬. 그래, 이거 애쉬가 의외로 싸더라고요, 저거. 난 잘 쓰던 건데. FA 서킷 GP. 물론 이제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뮬러 에리스 에슐리트 서킷 그랑플리라네요. 그냥 FA를 이걸로 합시다. 이름이 참. 그레이스, 그 다음에 잠복, 그 다음에 리그리어드, 아 엘가우스트. 처음부터 나오기 힘들어졌죠. 보자, 다음 보스 결정, 매직 앱소버 샴발라, 그 다음에 아쿠 에드리아, 화면이 참 좋네. 그 다음에 은빛 임박점, 그 다음에 미스틱,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다음에 댄디. 근데 이 댄디가 의외로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 효과 자체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제대로 비춰줄래? 좋아요. 이 카드가 되게 비싼 카드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전에 뽑았던 박스가 이제 뽑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득을 봤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저 카드가 마침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아르라리본이라고 버프, 차미, 탈환, 지니어스, 헤이 지니어스, 아임 지니어스, 빙레드, 그다음에 드론, 구출, 레비던트, 터프니스가 나와줍니다. 약간 살짝 이제 핸드폰 좀 맛이 가가지고 좀 제대로 화면 조절 못하네요. 볼티니아, 리조트, 리본, 헬하운드, 멀티와이어가 나와줍니다. 오, 그다음에 글레이오스, 격투, 드래그스터, 가면 안 되죠 여기로, 소닉 마이스터, 본이 나와주네요. 얘가 리벤디드 본이라 읽어달라고. 오야! 도장, 그 다음에 빙레드, 그 다음에 그레이어스, 앱소버, 행운바하. 뭐, 올 몸스터라도 되니 너? 왜 그쪽으로 가니? 일단 아쿠 애들이야.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인즈, 미스티, 구출. 아, 지브라타르 나눠주네요. 그 다음에 차밍. 왜 이렇게 화면 조절 못하지? 일단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그렇죠. 차밍, 그 다음에 리본. 아, 사무라이 전승합 미리 좀 보여드네요. 사수가 나눠줍니다. 뭐 딱히 저건 그렇게도 의미가 없던 카드였고. 리조트, 드론, 드래그스터. 혹시 모르는데 이거 리조트 아닌 거 아닌지. 네, 리조트 맞지? 순간 잘못 읽은 줄 알았어. 레버넌트, 요마, 카와이네 요마. 그 다음에 아루라본. 이번엔 제대로 읽었다. 화면 조절 한번 하자. 아루라본, 그 다음에 리조트, 어? 스위치, 뭐니? 헬하운드 설마? 그렇지. 세부테로 마리스 요마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싼 거였는데,
4,000원. 아, 되게 비싸네, 서브테이블 얼마나? 오, 미안하다. 근데 이게 뭐였냐. 아까 가격 중에서 하나가 1,600원이길래 의식 모습이 헷갈렸다. 미안, 미안. 너 되게 비싼 몸이었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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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볼티니아, 강습, 장복, 수닝마이스터, 그다음에 발레세시. 그러면 이미 아까 이득을 본 거네. 아까 내가 그냥 후회했지만 요만은 벌써 두 장째예요. 이득 본 거지 뭐죠? 스파이럴을 뭐냐 딱히 노릴 수 없다면 차라리 노릴 수 있는 걸 노리는 게 낫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레이오스 있고요. 이미 보인 건 그냥 넘겨버린다. 융합대 생기고 저건 융합대게 좀 서포터는 걸었던데 보니까 한번 해줘 좀 해줘. 도장 서킷 드레이스 사무라이 샴발라. 이미 시크릿이 하나 나왔죠? 이거 시크릿이죠? 그렇지. 시크릿이 하나 따면 뭐 안 나오겠네요. 아쿠에드리아 다운포스 미스틱 탈환 지니어스가 나와주네요. 뭐 미리 포기하면 편한 법입니다. 은밀인법첩 그 다음에 차밍 노출, 레버넌트, 터프니스가 나와줍니다. 난 지금 저거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조다본, 격투, 스페라운드, 마서물 오 이런거라도 얻는게 낫죠 뭐 멀티와이어. 차라리 마서물 같은 데는 이제 다용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서브테는 분명히 재질을 먹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볼티니아, 드론, 리본, 소닉마이스터. 아, 토미도 드래곤. 이것도 비싼데, 이거. 이것도 키가격 4,000원. 키가격 8,000원. 얘가 6,000원. 아, 1,600원. 생각보다 싸. 그 다음에, 클레이오스. 자, 그럼 킹레드, 드래그스터, 앱소버, 본입니다. 그니까, 리벤드 본이라 읽어달라고. 보장, 엑스트라암즈, 리조트, 사무라이, 행운마. 모든 제 마음을 그냥 비고 찍으면 매우 편한 법입니다. 아쿠에드리아 화면을 돌려 못하는 법. 리조트. 아이고 그레이스가 좀 도망가는 법. 그치. 그다음에 사수가 나왔습니다. 도망가기를 도출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내용이야. 강습. 미스틱. 레이번. 레버넌트. 요마. 어 요마 진짜 귀엽다. 저거 이것도 너무 잘 나왔어. 정말 요즘 이것들만 미루는 게 사실이었고. 아로라본 그랑프리 아니 이미 보여버렸잖아. 차밀 버밀리언 그다음에 발레스 에시. 이 보세요. 이게 드래곤들도 이렇게 간지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러스트만 보는 사람으로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볼티니아 드론 드래그스터 헬하운드 그다음에 엘가우스트가 나와주네요. 아짜! 그래서 제가 이런 토끼를 좋아합니다. 응? 클레이오스 그 다음에 다운포스 펜드룸 스위치. 아 이거 뭐였냐 펜드룸 스위치가 이제 제가 지금 뭐냐 마제스펙터 일단 좀 콤보를 해볼까 지금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어느 쪽이든 한계를 발동시켜서 그 대상 몬스터를 특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펜드룸 몬스터를 다시 펜드룸에 넣기 때문에 이게 콤보가 잘하면 이제 마제스펙터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써보려고 하는 카드 중 하나인데 멋진 얘기 나와주네요. 그 다음에 스니마이스터 샴발라 하나 나와줍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편해요. 짜자 도장 은밀인법첩 리조트 앱소버 지니어스 그 다음에 아쿠에드리아 아쿠에드리아 격투 그 다음에 그레이스 잠복 테프니스가 나와줍니다. 네 이걸로 이제 마지막 이제 패드 뜯은 상태이고요. 아 진짜 아 쓰레기 당장 일단은 그렇다면 이 화면 자체에서 굳이 제 얼굴을 까지 말고 일단 내용물을 좀 봐봅시다. 일단 엑스트라 쪽에 보면 마서물 2장에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3장이었죠 한 박스에 거의 하나 나온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심 몬스터 한 마리에 요마 두 마리 그리고 버빌리언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맞죠. 그 외에 이제 스파이럴 몬스터 쪽에서 이제 좀 5,600원짜리 비싼 카드 이름이 뭐였을까요? 앤디 그래 댄디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못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요마가 두 박스 지금 세 박스에서 거의 뭐냐 세 박스에서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토네도가 거의 한 박스에서 한 개씩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요마를 지금 잘 뽑았기 때문에 아니 요마래 요마보다 이제 그 이제 몬스터터 스파이너 쪽을 이제 의외로 이제 효과 모습 쪽을 이제 좀 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라인을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다만 이제 스파이럴 이제 링크 몬스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하드코어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제가 나왔어요. 가장 문제가 얘야. 얘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요마 대신에 얘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똥을 뽑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이거를 제일 웃긴 거는 얘는 아이고 너무 가까이 있나? 공식 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멋진 카드예요. 이건 아마 앨범으로 가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들 이렇게 세 박스를 뜯어봤는데요. 엄청난 양이군요. 여러분 진가해보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벤트가 이제 좀 남았는데 그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즘 공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잠깐만 공지를 한다면 이제 전 박스 전 박스 그래 여기는 이제 데빌드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Q&A로 이제 그 이벤트를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분을 이제 총 8분을 지금 뽑을 상태이고요. 이제 8분 손가락으로 굳이 볼 필요 없잖아. 이거는 이제 총 8분을 지금 뽑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에스트라팩 2017년 그건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대회를 연 적 있었죠. 아마 이번 쪽에서 이번 이제 저희 쪽에서 대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마 엑스트라팩 2017년으로 대회를 열고 그 남은 박스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드리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남은 박스로 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회를 했을 때 6박스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남은 박스가 총 몇 박스지? 15박스에서 열었거든요. 내가 3박스를 갖고 그럼 12박스니까 거기서 6박스 하면 6박스가 남네요. 그 6박스 중에서 한 박스를 제가 또 이제 제 그림 그려주신 저에게 이제 또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분한테 하나를 드리면 5박스 남는데 총 5분한테 또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제 또 이벤트를 좀 찾아봐야겠죠? 이래든 진가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그래 차라리 빠이빠이 할 때면 돈을 보여달라고.